안녕하세요, 여러분. 물리치료사 임병국입니다. 최근에 저 요즘에는 이제 이러한 미국 물리치료사에 대한 정보가 많이는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내가 이 과정을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좀 헷갈려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 때문에 되게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또 오해를 또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또 잘못된 정보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뭐가 어떻더라, 어떻다더라, 그래서 안 된다더라, 뭐 된다더라, 라는 이제 추측성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그 정보를 듣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게 되는 그러한 이제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성적평가 과정에서 꼭 알아야 될 기관들이 어떤 게 있어서, 이, 앞으로 이제 미국 물리치료사 과정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이제 잘 이해하고, 뭐, 그래서 성적평가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기관들에 대한 이해예요. 이 기관들이 어떤 기관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어떤 서류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시고, 그로 인해서 막 정말 많이 정보를 찾게 되고, 또 이제 멘붕 상황이 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랫동안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이 기간에 대한 이해가 되게 꽉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자, 보시면 FCCPT라는 기관이 있어요. 일단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기관이 FCCPT라는 기관인데요. 이 FCCPT라는 기관은 기관 자체가요, 외국인들을 위한 성적평가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 물리치료 기관과 미국 물리치료 교육 과정과 이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물리치료 교육 과정을 비교해서 미국 물리치료 교육 기관과 얼만큼 다른가 혹은 동등한가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 물리치료사가 되고 싶으시면 가장 먼저 이제 서류를 제출해야 될 곳이 바로 이 FCCPT라는 기관입니다. 이 모든 기관들은 이 다음과 같은 이 영어 철자만 구글에다 검색하시면 기관 홈페이지가 바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 홈페이지 내에서 이제 서류의 과정들을 좀더 신청할 수가 있죠. 이 FCC라는 이 기관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적평가를 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제 성적평가를 하는 기관이죠. 미국 물리치료사 면허 시험을 치는데 적합한지 아닌지, 혹은 비자를 받기에 적합한 상태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제 커리큘럼 평가를 받는 기관입니다. 이 FCCPT라는 기관은 뭐 여러 가지를 평가해요. 뭐 뉴욕주 물리치료사 과정에 대한 평가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전체적인 타입 1이라고 해서 타입 1 비자를 받기 위한 전체적인 이 평가를 진행하기도 하고, 혹은 C라고 해서 이제 C라고 해서 이제 뉴욕주를 제외한 다른 주를 신청할 때는 전부 다 이제 이 C라는 평가에 어떤 툴을 적용하는 거죠. 자, 그다음 간단하게 일단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CGFNS, 이거 주로 이제 간호사들이 선호하는 기관인데요. 똑같아요. 이제 미국의 그 커리큘럼과 이제 외국의 커리큘럼을 이제 비교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물리치료사들은 이 CGFNS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이제 엔트리 과정에, 물리치료사들이 이제 이거를 신청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교육과정을 나왔지만, 아니, 그러니까 미국에서 교육과정을 나왔지만, 한국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럴 때 이제 뭐, 이 과정을 해서, 뭐, 타입1이라든가 비자 스크리닝을 이제 통과하는 뭐, 그런 거죠. 타입1은 아니고, 그러니까 비자 스크리닝을 통과하는 뭐, 이제 그런 기간이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비자 스크리닝을 할 때, 뭐, TDPT를 한다던가 그랬을 때도 도움이 될수 있는 교육기관이라는 점만 일단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간호사에 조금 적합한 그런 이제 기간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PT가 이 기간을 통해서는 많이들 안 하는 걸로 일단 알고 있어서 저도 정확한 정보는 거기까지. 네. 더 이상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다음 NISED. 이건 뭐냐면 뉴욕주 교육기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 주에 관련된 교육기관인데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CE와 그다음에 NISED. NISED. 이거에 대한 조금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C라는 것은 뉴욕주를 제외한 다른 주에서 이제 평가를 할때 이제 C를 거칩니다. 일단은 미국 면허 시험을 치기 위한 조건에서는요. 일단 미국 면허 시험을 치기 위한 조건에서는 C와 NYSED로 나뉘는데요. C는 뉴욕주를 제외한 다른 모든 주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비자를 하는 과정에서는 또 모두 다 뉴욕주를 이제 뉴욕주 시험에 통과했어도 모두 다이 CE를 다시 통과해야 돼요. 타입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건 나중이고 지금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CE의 과정과 그다음에 NISED의 과정이 다르다. 그래서 뉴욕주의 성적 평가를 넣고 싶으시면 NISED의 프로그램에 이제 성적 평가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 NISED의 성적 평가를 넣는 방식은 FCCPT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FCCPT에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있어요.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이 있는데요. 뭐 주로 타입 1, 그다음에 플랜, 타입 1과 플랜과 그리고 잠시만요. 자, 여기 보시면 뉴욕주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을 뉴욕주가 아니고 FCCPT에서는 네. 여러 가지 이러한 과정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돈 내고 하는 거죠. 이건 뭐한 160만 정도 되더라고요. 타입 1. 그다음 뭐 플랜 과정, 그다음에 NISED 과정, CE 과정 뭐 이렇게 있어요. 신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청을 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이제 보는 거죠. 성적 평가만 그냥 보고 싶다. 내 커리큘럼 과정이 이제 미국과 어느 정도나 다른지. 그러면 그냥 CE를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NISED에 관련된 이제 과정을 신청하시면은 내가 뉴욕주에 대한 성적 평가만 받고 싶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NISED에 대해서 이제 어플라이 하시면 되고요. FCCPT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NISED 같은 경우는 성적 평가를 진행하는데 일단 FCCPT에도 서류를 보내야 되고 그다음에 NISED에다가도 또 서류를 보내야 돼요. 뭐 이러한 과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서류의 과정들이 다 끝나면 이제 FSBPT라는 곳에서 MPT라는 미국 면허 시험을 칠수 있는 이 신청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권한이 생기는 거죠, 저희가. 저희 보면 FSBPT라는 것은 미국 물리치료 면허 시험을 치기 위한 최상위 어떤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면허 시험도 주관하고요. 그다음에 성적 평가에 대한 기준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뭐 CWT라고 하는데 이제 CWT라는 어떤 성적 평가 툴이에요. 이 성적 평가 툴을 기준으로 이 CE라는 이 성적 평가 과정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사실. CWT라는 것이. 요즘에는 CWT6까지 이제 나왔는데요.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버전이 업데이트됩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과정과 커리큘럼 자체가 자꾸 변화하기 때문에 CWT가 2017년 이후로 아마 6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5였다가. 그래서 CWT6라는 어떤 가이드라인 스탠다드를 기준으로 C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다른 게 뉴욕주는 CWT6를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조금 유합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보통 많은 이제 외국인 PT들이 뉴욕주로 가장 먼저 신청을 하게 되죠. 네. 전부 다 뉴욕주를 신청한 이유는
너무 평가 과정이 조금 유하기 때문에 CWT를 6를 다 맞추지 않고도 어느 정도 신청해서 통과할 수가 있어요. 이 기준은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CWT 5로 할지 6로 할지 이 사람들은 그냥 이제 자기만의 어떤 그런 평가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평가 기준이라는 게뭐 딱히 정해진 건 아니고 그래서 C의 기준에 충족되지도 않는데 이제 통과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이 어떤 이 성적 평가 과정을 전부 다 통과하게 되면 이 기관에서요. FCCPT나 혹은 뉴욕주 같은 경우는 NISED 기관에서 FSBPT라는 기관으로 이제 미국 면허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성적 평가 서류를 보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성적 평가가 통과됐으니 당신은 이제 면허 시험을 쳐도 된다. 미국에서 면허 시험을 치러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서류를 이제 FSBPT에 보내게 되죠. 그럼 FSBPT에서 이제 NPT라는 시험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 NPT라는 것은 미국 물리치료사 면허 시험이에요. 네.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어떤 가장 중요한 시험이죠. 이 시험을 치시는데 신청을 하시면 이제 어디서 시험을 치르시냐면 프로메트릭 센터라는 곳에서 시험을 치르시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프로메트릭 센터는 무조건 미국령 내에 있는 곳에서만 시험을 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괌에서도 가능하고 뭐 피지에서도 가능하다고 한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괌 그다음에 미국 내에 있는 뭐 곳에서 아니면 하와이 뭐에서도 많이 시험을 치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적 평가에 관해서 이제 꼭 무조건 아셔야 할 기관들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모두가 다이 성적 평가 기관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이 평가 기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꼭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아셔야 성적 평가를 진행할 때 어떤 기관에 내가 무엇을 내야 할지 머릿속으로 좀 정립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FCCPT 저 같은 경우는 FCCPT 기관에 처음 성적 평가를 넣을 때 되게 많이 떨렸고 이 기관에서 혹시 막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성적 평가를 제대로 안 해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이제 걱정을 하는 경우도 좀 여러 번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큰 기관 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이제 단지 평가를 진행해주는 어떤 기관인 거죠. 그냥 그러다 보니까 뭐좀 이렇게 메일을 통해서도 뭐좀 이렇게 뭐이 사람이 나의 뭐 성적을 뭐 패스하거나 뭐 페일 시키거나 뭐 이런 뭐 어떤 큰 권한이 있는 게 아니니까. 물론 이제 평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들어야 할뭐 교과목이 되게 많이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이제 코스 디스크립션 어떻게 써져 있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바뀌는 요인이고 하니까 좀 너무 이렇게 긴장해서 뭐이 기간에 대해서 막 물어보거나 이러실 필요는 이제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